그렇죠. 수술 때 올라가면 긴장하겠죠. 근데 물드시나 물 쓰거나 눈에 닦아주시는 거 가능하시고 눈에 절대 물 들어가시면 안 되신다는 거 꼭 알고 계시면 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26살 되는 이제 김민규고요. 보통 한 10년 정도 넘었고요. 그리고 안경보다 이제 주로 최근에 렌즈를 한 2년 정도 착용하고 있습니다. 렌즈를 한 2년 정도 끼다 보니까 안구 건조증이 오더라고요. 수술을 이제 결심하게 된 계기가 렌즈를 이제 깨끗하게 하는 것도 되게 저한테 좀 이제 부담이 있고 좀 크게 스트레스도 받았고 안구 건조증도 심해지고 여러 가지 좀 부탁드리는 게 있지만 그리고 주변 친구들이 라섹 수술을 하고 난 라섹 수술을 하고 안 나면 만족도가 되게 높더라고요. 그래도 뭐 몸에 딸린 수술이기 때문에 약간 긴장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. 좀 잠도 4시간 정도? 많이는 못 잤습니다. 네, 드시고 이마 붙여주세요. 네. 1번 점, 2번 점. 1번 점이요. 이제 눈내양과를 와서 검사를 한 다음에 이제 각막 두께가 얇다는 걸 처음 안 거죠. 이렇게 이제 체계적으로 검사를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. 네, 좋습니다. 편하게 앉으시고요. 네. 힘든 경우에는 라식을 하면은 그런 혼탁은 걱정을 크게 안 해주는데 바로 이제 덮을 거니까 네. 잘 펴는데 그게 이제 각막이 얇아서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고요. 아 이제는 떨리네요. 이제는 아 확실히 네. 아 이제 수술 시작을 하는구나. 와. 아 진짜 지금 이제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영상을 보니까 그때 이제 기억도 다시 살아나고. 약간 이제 수술할 때 과정에서 이제 눈에 물 뿌리는 약간 그런 간지러운 느낌도 살아나고 아 확실히 이거는 좀 아셔야 될 것 같아요. 아 눈에 물 뿌릴 때마다 계속 아. 몸에 막 힘이 들어가서 지금 매일 수술 당시 이제 영상을 보니까 아직도 이제 한 달 정도 지난 거잖아요. 그래서 약간 이제 기억도 다시 살아나고 이제 뭐 수술했던 이제 느낌 이런 것도 다시 좀 살아나고 하는데 확실히 이제 처음에 이제 안경을 꼈잖아요. 아 근데 좀 볼 제가 낯짝이 없어요. 너무 제 모습이 너무 부끄러워서 일단 그래도 수술했던 영상 보니까 되게 이제 좋았어요. 예. 네. 제 인생에서 한 두 번째로 긴 시간이지 않았나. 첫 번째는 이제 뭐 화생방이 제일 길었고 그때가 제일 길었죠. 제일 고통스러웠고 실제로 수술 시간은 15분 정도. 아, 길 가다가 그냥 돌에 발에 걸려서 약간 넘어진다 약간 그 정도 고통? 눈이 한 3일까지는 되게 막 뻑뻑하실 거예요. 진짜 고통의 크기는 그렇게 크진 않는데 약간 이제 좀 이제 신기한 경험은 좀 하실 수 있다. 수술 약 한 4일 정도까지 이제 집에서 좀 쉬었고 수술한 지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이후로부터 이제 좀 약간 밖을 나가고 이제 뭐 선글라스도 다시 사고 저는 솔직히 말해서 엑스트라 라섹이 있는지도 몰랐어요. 솔직히 이제 뭐 안경 안 쓰고 뭐 렌즈 안 끼고 그러면 앞이 안 보일 정도로 좀 고도근시여서 눈내양과를 가니까 엑스트라를 추천하시더라고요. 시력 감퇴도 좀 이제 늦어질 뿐더러 그리고 수술 안정성도 더 높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. 이제 뭐 각막을 검사하잖아요. 그때 이제 뭐 눈물량이 많다고 나왔는데 그런데도 이제 인공눈물을 수시로 넣어줘야 되더라고요. 일단 저 같은 경우는 눈물량이 많아도 인공눈물을 좀 넣어줘야 된다. 눈이 좀 뻑뻑하거나 건조해지거나 진다. 이런 단점은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. 달라진 점은 이제 안경이랑 렌즈에서 이제 해방되다 보니까 밖을 나가는 게 너무 좋아요. 지금 밖에 있는 글씨도 다 보이고 뭐 이제 뭐 색깔 이런 거 다 보이니까 약간 신기하게 신기하고 약간 좀 다른 세상 이런 게 온 것 같아서 너무 편리한 것 같아요. 가장 만족스러운 게 검사를 이렇게까지 많이 한 곳은 없는 것 같아요. 솔직히 집 주변에 이제 안과를 가서도 했는데 약간 좀 대충 하는 그런 거 있더라고요. 약간 이제 검사 종류도 많지 않고 검사 시간 자체도 좀 짧고 그래서 역시 병원은 좀 여러 군데 돌아다녀야 된다라는 이제 뭐 부모님 말씀도 있고 해서 많이 돌아다니다가 이제 눈내양과를 오게 됐는데 확실히 한 20가지에서 최소 20가지에서 한 40가지 그 정도로 엄청나게 검사를 많이 해요. 자신의 눈 상태를 꼼꼼하게 알고 싶고 수술하고 싶다면은 저는 눈내양과를 오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
감사합니다.